오늘은 뉴스픽으로 G20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 시장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오는 1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공동 규제안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일 텐데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암호화폐를 주제로 한 논의는 19일과 20일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아젠다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를 완화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입니다. CNBC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번 논의는 탈세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G20 회원국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적용은 좋지 않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인 만큼 시장이 불안할 만한 공동 성명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G20 관련한 많은 뉴스들 블록미디어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김민지였습니다.